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크라운의 탭의 진행을 맡게 된 문도원입니다. 오늘 본선 32강전 다섯 번째 경기는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채영 선수와 김희수 선수가 만났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지난 대회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본선에 진출했고요. 김희수 선수는 올해 첫 출전인데요. 예선전에서 다섯 판 중에 4승 1패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수 선수는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선수는 올해 입단을 했고요. 정말 갓 입단한 신의 기사라서 올해 당연히 이제 크라운의 탭에도 첫 출전을 하게 됐고 네.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차츰차츰 이제 상승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신의 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채영 선수와 김희수 선수의 대국 들어가기 앞서 대진표와 함께 대회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2018 크라운 해탭에 제한 시간은 피셔 방식이죠.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1,200만 원이 주어지고요. 한국기원 소속 만 25세 이하 기사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선전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섯 판을 두었었는데요. 남자는 24명, 여자는 6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선전을 통과한 본선전은 32강전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신진서 선수, 박정환 선수, 변상일 선수, 이동훈 선수, 랭킹 상위 4명이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네, 결승은 3번 승부로 치러지고요. 지난 대회 우승자 준우승자인 박정환 구단, 신진서 구단이 전기 시드를 받았습니다. 32강전 대진표입니다. 지금까지 4번의 경기가 치러졌고요. 박정환 선수, 이동훈 선수, 신진서 선수, 박상진 선수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상당히 강자들이 눈에 띄죠. 그리고 아직 1회전 벌어지지 않은 대국들도 재미있는 매치업이 많이 성사가 됐고요. 오늘은 김채영 선수와 김희수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박정환 선수도 사실 아슬아슬하게 좀 승리를 거두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종호 선수를 상대로 상당히 아슬아슬한 승리.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1회전 탈락할 뻔했는데요. 그만큼 신의 기사의 성적, 신의 기사의 실력이 점점 만만치 않아지고 있다. 박정환 선수 같은 강자도 충분히 잡힐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한 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의 기사들이 이번 크라운의 탭을 또 많이 또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대국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김희수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18 크라운 해탭의 32강전 다섯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김채영 선수가 염색을 했네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처음 이제 실제로 보고 뒤에서 보고 못 알아봤습니다. 네. 자, 김희수 선수입니다. 올해 프로가 됐는데요. 예선전에서 4승 1패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네, 삼성화재배 예선 결승까지 갔었고요. 아쉽게 이제 중국 선수에게 패했고요. 이 선수는 97년생이고요. 올해 입단을 했습니다. 김채영 선수 머리 색깔이 잘 어울리네요. 네. 자, 김채영 선수는 올해 이제 본인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죠. 오청원배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것도 자신에게 아주 강했던 최정 선수를 물리치고 오청원배 우승을 차지하면서 올해 정말 바쁜 한 해, 숨차게 달려온 한 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올해 김채영 선수 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자, 각자 10분에 한 수가 주어질 때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선수는 올해였는데요. JTBC 챌린지 매치 3차 대회 때 한 차례 만나서 김채영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피셔 방식이라면 초반에 좀 시간을 아껴놓고 중요한 장면에서 쓰는 것이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김채영 선수가 뭔가 포석에서도 좀 준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많이 네. 나오는 포석이기는 한데 초반에 시간을 많이 좀 아껴놓겠다, 벌어두겠다라는 느낌입니다.
특히 크라운의 탭에는 이렇게 초반 연구를 미리 해놓고 어떻게 둘 것인지 구상을 해두고 오면은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시간을 벌어서 이 중요한 중반 또는 중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장면에 더 시간을 요긴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저도 이제 연습대국에서 몇번 두어보고 시합에서도 몇번 두어봤는데 저랑은 조금 이제 좀 상성이 안 맞다고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초반부터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한 3, 40수에 이미 시간에 쫓겨서 두고 있더라고요, 네. 매판. 또이 피셔 방식에 또잘 맞는 선수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좌우기의 백에 붙이는 수도 예전에는 이제 흑도를 세워주지 말라고 했는데 네. 요즘은 또 이렇게 귀를 중시하는 붙임이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수 두면 사실 좀 혼났죠. 초반에 이렇게 상대를 위로 세워주는 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붙이는 수는 백이 뭐 이런 곳에 와 있을 때는 많이 두었지만 변이 비어 있을 때 붙이는다는 감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바둑 배울 때도 이 수는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데서 두면은 정말 혼나는 수였죠. 근데 지금은 이론이 다뭐 리셋이 됐다고 할까요? 그만큼 이제 알파고가 들고 나고 또그 뒤를 이어서 많은 인공지능이 두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 기사들도 이 수에 대해서 다시 재발견 또 재인식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걸칠 때 그냥 받는 경우보다는 손 빼거나 아니면 협공하거나 지금처럼 입구자로 붙이고 뛰거나 이렇게 두는 수가 많이 나오지 지금도 걸치니까 손을 뺐죠. 예전에는 걸치면은 한 열에 일곱 여덟은 거의 뭐 노타임으로 받는 기사도 네. 있었고 사실 받는 걸 가장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었는데 지금은 받는 것을 가장 나중에 떠올리는 것 같아요. 김이수 선수도 올해 프로가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좀 성적이 좀 있을까요? 이 선수가 올해 대국은 이제 지금 이봐도 여기 30번째 대국입니다. 그래서 네. 시합 대국이 그렇게 많고 뭐 특별한 성적을 낸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선수에게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직 이 랭킹에도 진입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프로로 입단해서 랭킹 점수, 랭킹 등수 안에 들어가려면 50국을 소화를 해야 되고 네. 거기서 이제 또 좋은 성적을 거두면 랭킹이 이제 위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오늘 대국이 30번째 대국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현재 국가대표팀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국가대표로서. 네. 이게 이제 작년 9월부터 국가대표 선수들을 포함해서 또 이제 국가대표가 아닌 젊은 기사들도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상비군 통합리그라는 금요일마다 2시간짜리 대국을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장고 네, 대국인데요. 2시간짜리 장고대국 훈련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된, 창설된 이제 훈련용 리그전이죠. 이 리그전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상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선수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이한 20번 정도의 대국을 치르거든요. 거의 매주 한 번씩 치르는데 거기서 6개월 동안 성적 상위 1, 2위에게는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쟁쟁한 국가대표 참가 자격을 갖춘 선수들과 선발전을 함께 치르게 되는데 김희수 선수가 바로 그 6개월 동안 네 리그전을 펼쳐서 2등 안에 들어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를 해서 거기서 또그 선발이 된 선발전을 네 건가요? 뚫고 선발이 돼서 현재 국가대표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입단은 올해 초에 했지만 그만큼 강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지켜봐야 할 기사라는 거죠. 선발전을 참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했을 텐데. 네, 이 상비군 통합리그가 아니라면 이제 참가 자격은 랭킹 40위 이내의 기사들만 참가를 할 수가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좁은 문을 뚫고 지금 국가대표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기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네, 것 같네요. 아마 다른 이제 뭐 또래 기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랭킹이 아직 낮은 기사들도 김민수 선수를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 또는 의욕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상당히 빠른 진행입니다. 우상 쪽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김민수 선수가 그냥 약속이나 한 듯이 가장 간명한 정석 선택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백이 삼삼침투한 수로 붙이는 수 뭐 여러 가지 네. 다른 변화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서로 가장 간명하게 선택을 했고 발빠르게 손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여기를 다가오고 붙인 수도 최근에 많이 두어지고 있죠. 네. 붙이는 수는 핵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수 아닌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수에 대해서 뭐 섣불리 붙이지 말라고 네. 했잖아요. 지금은 예전엔 다가오면 거의 이렇게나 아니면 뭐 한 칸이나 말뚝으로 박아서 귀를 지키는 수를 먼저 떠올렸는데요. 네. 지금은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를 둘 때 받아주면 흙이 그냥 좀 활용을 하고 가볍게 손을 뺄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붙이는 수의 의미는 흙이 쉽게 손을 빼지 못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겠다. 그리고 흙의 이 다가온 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받는 것은 예전에는 정수처럼 그냥 당연히 두어졌지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느슨한 수다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이제 올해 성적에서도 나타난 듯이 워낙 그 열심히 하는 기사예요. 네. 가장 이제 여자 기사들 가운데서는 공부량이나 훈련량으로 치면 그리고 훈련에 대한 태도나 또 바둑 이제 대국 태도 이런 것으로 보면 정말 뭐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열심히 하는 기사입니다. 동생인 김다영 선수조차도 네. 그 언니의 공부량에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채영 선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은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김채영 선수가 뭐 타이틀을 첫 타이틀을 딴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이죠. 예, 2012년쯤이었나요? 아직 여류 국수전에서 네, 그렇죠. 우승을 했었는데요. 우승을 하고서도 이제 최정상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최정 선수나 오유진 선수보다는 좀 뒤처 이 성적이 항상 조금씩 밀리고 강자로는 평가됐지만 이번에 5500 결승에서 만났을 때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당연히 최정 선수가 11전 전승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승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김채영 선수가 그 결승 준비를 정말 엄청나게 착실하게 충실하게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이 평소에도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는 게 이 선수의 이제 최고 장점이자 뭐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기세가 좋은 선수들끼리 만났네요. 네. 김채영 선수 올해 성적을 보니까 오늘 대국이 딱 80번째 대국이네요. 참 많은 대국을 치렀고요. 자, 최근에는 이 수로 이제 백이 붙이고 위로 늘었을 때는 흙이 이쪽으로 붙이는 수도 두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이 끊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되는 변화도 인공지능의 대국에서 나오고 네. 뭐, 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백이 귀에 실리를 지킨 것 같은데요. 네. 중앙으로 붙여놓은 교환이 조금 더 이득을 보게 된 걸까요? 흙이 이제 여기 돌이 있고요. 백이 붙이고 이제 늘어둔 자리에 돌이 있는 거죠. 그냥 네. 받은 것과 비교해서는 흙의 돌은 2선에 와 있고 백의 돌은 4선과 5선에 와 있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힘을 쓸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교환을 시켜두었기 때문에 흙이 멀리 못 가죠. 이렇게 가볍게 손을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지켜두는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이 다시 한번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흙으로 하여금 그냥 다가왔을 때 만약에 그냥 받았더라면 흙은 이 한 점은 가볍기 때문에 우하기를 둔다든지 아니면 좌하 쪽으로도 뭐 넓게 간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흙으로 하여금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붙이고 는 수의 의미고요. 네. 대신 뭐 흙도 좌변에서 괜찮은 자세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뭐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백이 다음 한 수가 여기서 선수를 잡고 어디로 향하느냐. 솔직한 수네요. 이렇게 침투하는 수도 유명한 침투 방법인데요. 네. 이제 소목정석에서
원래는 많이 나왔었죠. 이 붙이고 늘고 있고 이제 뭐 이런 곳에서 이 삼선돌이 없을 때 이때 가장 많이 나온 수법인데 네. 화점정석에서도 이수가 등장을 하니까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당할 때마다 좀 까다롭습니다. 이수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전에 상대가 두어오면 항상 까다로워요. 그렇다고 1입 3전을 좀 다르게 두기도 그렇죠. 그렇고요. 네. 1입 3전은 이제 낮게 두자니 이수로 낮게 두자니 위쪽에서 뭐 당하거나 또 모양을 펼칠 때는 당연히 자선에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네. 근데 이수는 항상 까다롭습니다. 이제 붙이게 되면 흑이 붙이게 되면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이것은 실리로 백이 상당히 벌어들였거든요. 게다가 좌측에 백돌이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 네. 세력이 또 쓸모가 없게 되고요. 맞아요. 이 붙이고 는 수가 없이 흑이 만약에 이런 곳에 돌이 있었다면 이거는 넘겨주고도 흑이 중앙을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여기 미리 백이 머리가 나와 있어서 흑이 모양을 쌓아봤자 별로 의미가 없죠. 넘겨주는 것은 좀 싱거울 것 같고요. 이렇게 두는 것도 역시 넘어가면은 백이 만족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싸우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두면 역시 백이 이런 식으로 하변에서 자리를 잡자고 나오거든요. 이 이선과 눈목자의 위치가 딱 알맞아서 이것은 흑의 공격 백의 수습이 되겠는데 백을 강하게 공격하기에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 붙인 수부터 해서 이 들어간 수가 상당히 까다롭고요. 지금 젖힌 수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여긴 단수로 치나요? 아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네, 단수까지 치네요. 원래는 그냥 넘을 수가 있는데 이 젖힌 수로 인해서 이제 넘는 것이 단수가 하나 됐죠. 그만큼 흑이 모양 갖추기가 낫습니다. 아,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네요.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 단수를 칠때 끊는 뭐 건가요?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흑이 미리 호구가 쳐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단수 있는 것까지 선수를 하면 백도 무겁다는 거죠. 또한 가지는 젖힐 때 느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약간 겁나긴 합니다. 이거는 못 잡으면 흑이 큰일이죠. 이 진행은 조금 흑의 모험이네요. 백도 당장 움직이는 게 되지 않는다면 뭐 지금 손을 뺄 수도 네, 손을 있겠어요. 뺄 수도 있고요. 우하귀 쪽을 어떤 형태로든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움직이거나 또는 귀에서 살자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그 외에 큰 곳으로는 좌상귀 쪽 두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네. 여기를 백이 다가오는 게 흑이 두는 것과 비교해서는 집으로도 크고요. 또 백이 왔을 때 다음에 뭐 이런 곳 붙이거나 아 나오네요. 붙이거나 흑을 괴롭히는 후속 수단도 있기 때문에 좌상 쪽도 상당히 큽니다. 김희수 선수는 제가 이제 시합 도는 모습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평소에 뭐 국가대표 리그전이나 또 얼마 전에 11월 달에는 저희 교류전을 갔다 네 오셨다고 그랬죠. 대만의 이제 대만 국가대표팀 격이죠. 대만과 교류전이 있었는데 그때도 김희수 선수도 함께 다녀왔는데요. 교류전 어떠셨나요?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사실 대만이라고 하면은 뭐 한국보다 성적이 좋지 않은 조금 아직까지 층이 얕다는 좀 인식이 그런 있는데요. 인식인데 이번에 상당히 유익했고요. 특히 이제 뭐 김일수 선수나 또그 아래 육성군 영재 어린 선수들이 가서도 상당히 좀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예전과 비교해서는 대만 선수들의 층이나 실력이 상당히 좀 발전하고 앞으로 좀어좀 주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특히나 뭐 2001년생 기사 중그 대만 기사 중에 2001년생 기사가 기어루전에서 원성진 선수, 이지현 선수, 송지훈 선수에게 3전 전승을 거둔 선수도 있어서 이거 대만도 상당히 강해졌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고 돌아왔고요. 곧 세계대회 무대에서도 볼수 있겠어요. 뭐 김희수 선수도 이번에 이제 교류전에 참가해서 저도 바둑을 여러 판 봤는데 제가 봤던 바둑에서는 거의 대부분 좀 중앙에 모양을 이제 세력을 쌓는 바둑을 두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리그전 내에서도 두는 바둑을 보면 모양을 쌓아놓고 좀, 네, 중앙에 큰 집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바둑을 보니까
상당히 착실하게 실리를 차지하고 두고 있네요. 자, 일단 흙에 벌려 둔 것은 다음에 이제 백 모양을 들여다보는 것을 좀 노리는 시였는데 이렇게 백이 그 것을 막았죠. 네, 뭐 유명한 소입니다만 두지 않으면은 이선으로 침투에 들어갔을 때 백의 안형, 백의 근거가 흔들리고요.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이제 들여다보면은 막아서 호구 모양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괜찮습니다. 네. 자, 백도 흑도요. 흑도 이 석점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공격을 계속하느냐. 여기를 원래는 밀어올리는 데까지가 좋은 자리라고 되어 있지만 네. 지금은 밀어올리면 백이 이 자리가 워낙 좋습니다. 여기가 호구 자리 겸 두점머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흙이 늘어두는 것은 절대인 것 같아요. 이제 백도 타개를 해야 될 텐데 흙은 하변만 집을 좀 잘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공격의 목표는 역시 이 돌이 그냥 잡힐 돌은 아니죠. 네. 잡힐 돌은 아니지만 이 돌을 몰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변이 집이 된다면 그것은 흙이 이제 공격의 목표를 달성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령 뭐 여기를 잇는다고 한다면 밀어서 뭐 이런 식으로 두면서 여기를 손을 일부러 대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이 되는 것이 공격할 때 가장 좋은 흐름입니다. 네. 백도 그 흐름을 깨고 싶을 텐데요. 네, 이 행마상으로는 감각으로는 여기 한 칸 뛰는 것이 딱 이제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붙여왔을 때 백의 연결고리가 좀 허술하죠. 이거는 차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나와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더 이상 뚫고 갈 수가 없어요. 미리 흙이 여기 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칸을 뛰고 싶기는 한데 지금 마땅치가 않고요. 이 짠이 두텁기는 단단하긴 한데 여기 밀렸을 때 모양이 조금 뭐 이런 식의 뭐 이 정도라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서로. 한 칸 뛰는 수를 선택을 합니까? 붙이는 수를 모르진 않았을 네. 텐데요. 네, 붙이는 수가 딱 눈에 보이긴 하는데 뭔가 준비된 게 있나요? 차단은 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두더라도 뭐 이쪽으로 끌고 내려오면 이건 정확하게 맞보기로 차단이 되어 있죠. 글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예지 선수의 의도를. 아예 하변 쪽을 들어가게 될까요? 뭐 이런 거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아예 이 돌을 가볍게 좀 보고 하변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근데 이것은 우선 우하 쪽 실리가 착실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이수를 노린다. 뭐 이런 작전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당장 부분적으로는 흙이 여기를 두는 순간 차단이 됩니다. 네. 백이 양쪽을 다 수습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로 보이고요. 김희수 선수 생각은 그냥 우하 쪽은 좀 가볍게 보되 하변을 깨고 또 여기 젖히는 수를 노리자인 것 같네요. 두 선수 어느 정도 준비해온 포석은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지금부터는 시간을 좀 사용을 해야겠네요. 네. 사실 피셔 방식에서 시간에 몰리기 시작하면 사실 좀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뭐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정말 정신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바둑이라면 어느 정도 당연한 장면 또는 이렇게 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장면에서도 좀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네. 더
뭐 내가 못 본 수는 없을까 또는 더 좋은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이제 피셔 방식에서는 좀 일감에 따라서 또 떠오르는 수 바로바로 두어 가면서 감각에 좀 많은 부분을 의존을 하게 되고요. 아까 대만 교류전을 말씀하셨는데 네. 대만에서도 장고대국을 좀 많이 연습하는 편인가요? 네, 사실 흑 5분 남았습니다. 그렇죠. 장고대국이 주로 있고 대만은 현재 이제 그 대만 내 기전이 7개가 있고요. 대만도 뭐 글쎄요 뭐 그 대국 수가 기사들의 대국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네. 올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많은 대국을 치른 기사가 한 60국 정도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전이 7개인데다가 한국처럼 뭐 여러 가지 각가지 리그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기전과 또 세계 대회 뭐 예 한국이나 중국에서 벌어지는 세계 대회 예선 이런 이 대국을 합쳐서 가장 많이 대국을 소화한 기사가 11월 내부로 왔을 때 60국. 바로 그 선수가 이제 뭐 이름을 말씀드리면 쉬하오홍이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바로 이제 네. 교류전에서 원성진, 이지연, 송지훈 선수에게 3전 3승을 거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바둑 내용도 상당히 이제 강하고 잘 둬서 이 선수는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겠다. 네. 자, 김채영 선수는 그냥 받아두었습니다. 김희수 선수의 그 의도를 좀 파악을 한 걸까요? 하변 쪽에 서로 좀 중점을 두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백이 다음 수도 별로 마땅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연결을 언젠가는 네. 확인해야 될 텐데요. 언제나 이 붙이는 수, 차단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은 뭐 이 교환이 그렇게 이득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어차피 미는 수 급수 남아있고 이렇게 젖히더라도 일단 100으로 하여금 여기를 다시 한번 늘면 그때 두더라도 뭐 이 교환은 조금이라도 득이고 네. 여기 두는 100의 형태 자체가 공배의 느낌이고 어떻게 두더라도 흑이 뭐 불만은 없다. 상당히 침착한 한 수입니다. 선수 하변에서 좀 어려운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김희수 선수의 다음 착점은 어디가 될까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채영 선수와 김희수 선수의 본선 32강전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아, 김희수 선수는 약점을 지킬 생각은 없습니다. 우선 여기를 한 칸 뛰면서 또 받으라라는 뜻인데 네, 김채영 선수 여기를 다시 한번 받기는 좀 내키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든 수도 네, 이거는 여기로 이제 날이자로 붙이면 붙여서 두면 끊을 수는 있는데 네. 이 수는 끊는 것보다도 더 모양을 백의 모양을 좀 추궁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를 붙였으면 아마 뭐 백도 다시 호구를 친다든지 해서 가볍게 처리를 하고 나중에 삼삼 붙여서 아마 맛을 노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밀었을 때 백이 여기 어딘가를 받으면 이렇게 끊으면 이거는 맛도 없거든요. 깔끔하게 다 집으로 들어가니까 네. 백이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으로 하여금 어떻게 받을래? 물어보는 거고 만약 뭐 연결을 위해서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받으면 이것은 백의 모양이 무너졌죠. 쌍립되는 곳을 맞는 건데요. 네, 이건 상당히 열버지고요. 또 있는다고 하더라도 여길 꼬부리는 것이 워낙 아픕니다. 아. 이렇게 빈삼각으로 연결을 하면 연결은 됐지만 흙이 다시 한번 찔러가면 이것은 백이 상당히 얇고 괴로운 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수에 끊을 수 있는 것을 끊지 않고 묵직하게 찔러가는 묵직하게 상대 열붐을 좀 노려가는 수라고 하겠고요. 김희수 선수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김희수 선수의 바둑과는 오늘은 사뭇 네, 다르네요. 오늘 상당히 선실리 그리고 지금 후타게 이제 여기 열분도를 수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물어본 응수를 물어본 수는 기민합니다. 흑의 이제 태도를 묻는 거죠. 계속 공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타협을 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받는 게 공격에 있어서는 가장
좀 강력한 수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전체를 몰아갈 때는 가장 강력한 수이지만 만약에 백이 가볍게 두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당장 두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끊는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 교환이 백이 상당히 득이 되어 있습니다. 맛이 많이 당장 젖히면 거의 찝찝하겠네요. 사는 수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이렇게 받으면 백은 이 석점을 일단은 가볍게 볼 겁니다. 그래서 끊겨도 무방하다. 끊겨도 그 다음에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여기를 흙이 한 발 물러서서 잡으러 가면 이것은 공격함에 있어서 흙이 한 발 양보를 한 셈이기 때문에 백이 뭐 조금 억울하게 연결을 하더라도 연결을 한 다음에 근거가 이 안형을 만드는 데는 이 교환이 또 상당히 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흙이 이제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응수를 물었고요. 흙의 입장에서는 이 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아예 이쪽을 뚫어서 중앙을 따로 타개를 해야 될까요? 중앙을 귀를 살려주고 중앙을 공격을 하던가 아니면은 좀 강하게 글쎄요. 사실 백이 이수가 항상 시기적절하긴 하네요. 고기를 봤습니까? 그 수는 좀 의외네요. 이 정도로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의 김채영 선수는 아주 침착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두텁게 그리고 침착하게 판을 짜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흑집이 되는 것이 기존의 이 교환들을 다 악수로 만드는 셈이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 교환 애초에 해둔 교환이 악수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백도 살아서 자리를 잡은 것이 백이 얻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흙은 좀 여기가 좀 커서 네. 빨리 선수를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공격을 좋아하거나 상대의 도를 몰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기사라면 뭔가 더 강한 수단, 강한 작전을 좀 구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수는 안정을 시켜주더라도 흙의 모양이 사실 돌이 이상한 곳에 가 있는 수가 없거든요. 다 형태가 괜찮고 두터운 곳에 돌이 가 있습니다. 오히려 백이 조금 이제, 아직은 좀 얇아 보이고요. 네, 얇고 뭐 좋게 말하면은 발빠르게 이제 실리를 차지하면서 살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상당히 얇은 느낌이 있죠. 김채영 선수는 두텁게 두고 빨리 뭐 이런 곳이나 다른 쪽으로 손을 돌리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김채영 선수의 기풍도 뭔가 이렇게 네, 그쪽이 역시 좀 욕심나는 자리죠. 격렬하게 또는 치열하게 두는 것보다는 좀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또 중후반으로 갈수록 네, 끝내기에서 힘을 내고 뒷심이 또 강하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네, 좀 과격하게 힘을 쓴다거나 이런 바둑은 좀 드물고요. 네. 그런 기풍이 이 우하 쪽의 몇 수에서 드러난 것 같네요. 어찌 보면 상당히 뭐 냉정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싶은 곳인데 그냥 공격보다는 두텁게 마무리를 하고 다른 곳, 큰 곳으로 손을 돌려서 이것으로도 충분히 둘 수 있다. 이것은 뭐 기사들마다 뭐 기풍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둑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악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김채영 선수의 기풍에 확실히 맞는 것 같고 또 집을 세워보더라도 흙이 여기를 큰 자리를 차지하고 만약에 백이 쉽게 받아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나요? 받아준다면 또 손을 돌려서 상변을 차지하면 또는 여기 미는 것도 두텁고요. 흙이 집으로도 괜찮아 보이네요. 뭐 전혀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남은 가장 큰 자리인 귀를 먼저 두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흙이 두지 않고 여기를 두면 이제 귀도 크지만 귀도 집으로 나중에 굳어지면 크지만 그 다음에 백이 여기 들어오거나 이렇게 붙이거나 하는 수가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활용당할
맛들이 좀 많을 것 같네요. 네. 자, 여기에 백도 귀를 손을 좀 빼기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여기는 이렇게 당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부치느냐 또는 마둑으로 받느냐. 근데 이렇게 받는 거는 뭔가 당한 느낌이에요. 흙으로, 흙이 선수로 두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구합니까? 또는 그냥 하나 해두고 이렇게나 이렇게 이제 네, 두자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 눌러놓고 말뚝이나 뭐 날이자로 받았을 때 나중에 이런 곳, 화점 자리에 붙여가는 것이 백의 노림수가 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면 두 점으로 무겁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붙여갔을 때 흙이 기분 같아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고 싶지만 네. 이것은 흙도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두더라도 관통당할 수가 네. 있죠. 그런 것을 다 내다보고 먼저 하나 날이자를 해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집으로는 이렇게 받는 게 조금이라도 득인데 역시 아까처럼 노림을 가져갔을 때에는 여기 와 있는 건 좀 넓어요. 흙이 이쪽에서 힘을 구할 수가 네. 있습니다. 뭐 붙이고 이런 곳이 다 선수로 듣기 때문에. 아, 그래도 집을 택하네요. 그렇다고 이제 이수가 아니라 이 노림을 가져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붙여가는 수만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단단하죠. 흙이 딱히 좀 반발을 하기 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당장 이제 뭐 흙이 지켰다고 봤을 때는 뛰어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당장 손해입니다. 그래서 김민수 선수도 좀 고민을 하다가 집이 되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밀어가는 것도 그래서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백이 붙여오는 수가 눈에 보이거든요. 아, 상대가 이 수를 좀 노리고 있구나라고 네, 김채영 선수도 이제 감지를 한다면 네. 감지를 한다면 여기 밀어가는 것도 훌륭한 한 수입니다. 다음 두 점머리가 당장 보이기 때문에 백이 귀를 지키기 전에 어깨 짚은 수가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상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여기를 네. 뒀구나라는 것 당연히 이제 감지가 됐을 테고요. 둔다면 밀어올리는 수 아니면 여기 밀어올리는 수도 백이 두는 것과 비교해서는 아주 두텁고 큽니다. 그렇죠. 하나, 둘, 그리고 넷, 이제 남은 큰 자리는 상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적극적으로. 그냥 벌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양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상변 구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흥변을 흙이 먼저 두었습니다. 남은 우변과 좌변은 하나씩 좀 나눠 가지게 될까요? 네, 지금 김희수 선수도 여기를 해두었다는 것은 계속 이 노림을 게다가 지금 또 흙이 붙여서 상변 쪽으로는 흙이 뭔가 벌리거나 흙진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계속 백이 두터워지고 있거든요. 이 수는 계속 노리고 있을 거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 시간 연장책의 느낌이죠. 네, 지금 둔 수도 그냥 가만히 이어도 되는데 왜 호구를 칠까? 하지만 이렇게 두는 것이 사활 내에서 훨씬 확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수가 아니라 이렇게 이어져 있다면 나중에 흙이 날이자 가고 여기 날이자 막았을 때도 이렇게 웅크려서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호구가 아니라 이어져 있다면 지금은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막아왔을 때 젖혀서 젖혀서 살 수가 있죠. 이것은 오히려 백이 선수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수 약간 아깝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고
지금과 같이 날이자 두고 막았을 때 이 수는 악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막았을 때도 이제 좀 악수가 될 수 있고 정말 주변이 두터우면은 뭐 이렇게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백을 괴롭히면서 사활을 추궁하는 수도 있었는데 응수타진 이제 응수타진 겸 시간 연장책이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왠지 호구를 깜빡했을까요? 시간 때문에 둔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상병 쪽으로 갔고요. 백은 아 일단 그 자리 그렇죠. 흙이 밀어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좌변 쪽도 좌변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백이 찔러갔을 때 뭐 기세상은 여기를 안 나갈 수는 없거든요. 정말 이렇게 다 당해주는 것은 너무 당한 형태라서 여기도 네. 오늘 두 선수 모두 아주 실리에도 민감하고 또 급하지 않네요. 김채영 선수도 우하 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도를 좀 공격하지 않는 선택 그리고 큰 곳을 차지하는 선택을 했고 김혜수 선수도 우변이 우하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오늘 좀 장기전 내비를 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랑은 약간 이제 뭐랄까요 다음 작전이나 또는 수 선택에 그 있어서는 약간 많이 다른 느낌을 받는 게 저는 네 우선 이 수로 가장 일감이 여기 붙이는 수였고요. 그 다음 떠오른 수가 이 화점에 네 이, 여기 화점 아니면 이제 상변 화점에 붙여서 네. 흑진 바로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백도 좌변 쪽을 건드려 보려고 했을 텐데 저는 네 왜 거기를 안 했는지는 조금 의문은 드네요. 하나는 김혜수 선수가 지금 이 정도로도 좋다라고 보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유력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붙여서 물어보는 수는 이렇게 되면은 흑이 상변은 확실히 득을 본 것이요. 자, 붙이고 늘었을 때 예를 들면은 흑이 손을 뺐다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이렇게 두고 흑이 지금 어딘가를 둔다고 가정을 하면 붙이고 는 장면에서 손 뺐습니다. 그 상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네. 백이 당연히 강하게 더 많이 벌리거나 갈 수 있는데 여기를 젖혀서 한 점을 그냥 이렇게 따낸 거예요. 그리고 흙을 이렇게 늘게 해준 겁니다. 지금 딱 그 형태거든요. 제자리 걸음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 한 건 했죠. 백이 당한 모양이죠. 백이 그냥 제자리 걸음한 거죠. 젖힌 수는 김희수 선수가 좀 느긋한 성격, 느긋한 바둑인지는 모르겠지만 좌변이 됐든 상변이 됐든 조금 더 치열한 수법, 좀 강력한 수법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부분적으로도 당했습니다. 흑이 상변에선 잘 됐고요. 여기 좌변도 하나 밀어두는 수를 먼저 선수로 하면서 좌변 백이 노림수, 백의 노림수도 미리 방비를 했고요. 이제 당장 집을 절만한 곳은 안 보이는데 네. 어디부터 좀 손해를 대야 될까요? 지금은 저는 다섯, 흙이 여섯, 상당히 편해 보이거든요. 일곱, 바둑이 여덟, 아홉 거기입니까? 집으로는 클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앙 쪽 어디를 그래도 뭐 둘 줄 알았는데 여기는 글쎄요. 두더라도 중앙 쪽에 돌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끊어 잡는 수가 선수성이 있어서 크긴 한데 뭐 이런 곳이나 중앙 쪽에서 가면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이 수는 지금 큰 곳은 아닙니다. 차라리 집으로만 따지면 여기가 더 크죠. 여기가 더 크고
맛도 좀 깔끔해 보이고요. 네. 지금 뭐 그래프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집을 세어보면 그냥 만약에 하변 쪽에 별 맛이 없이 이렇게 됐다고 보고 집을 세어보면 100집이 40집이 채 안 나거든요. 40집 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딱 잘 봐주면 40집 정도. 흙은 여기는 이제 100이 나중에 끝내기가 되겠지만 한 16집 정도는 착실하게 나 있습니다. 16. 여기가 흙의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한 20. 뭐야. 재밌는 곳에 찾는데요. 개가가 지금 이렇게 되면 뭐 전혀 의미가 없어지네요. 네. 그냥 집이 났으면 여기 빠르게 말씀드리면 16, 20, 35, 한 50집은 흙이 착실하게 나 있어요. 거기다가 두터움도 흙이 두텁습니다. 중앙의 두터움도.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하변을 다 털어내고 흙을 가죽 장사를 만들겠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하변 주인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백이 원하던 그림이죠. 붙이는 수를 계속 보고 있었겠어요. 그런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그렇다면 넷, 더더욱 이수로는 다섯, 둘려면은 그러니까 여섯, 여기를 두거나 네. 여덟, 아홉. 이건 이제 넘겨주는 진행이라면 백이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득점을 올렸습니다. 넘어가는 정도로도 만족을 안 하네요. 아예 그냥 하변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흙을 가죽 장사를 만들겠다. 흙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이렇게 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 민수, 붙인 수 둘, 다 넷, 공격을 포기하고 넷, 하변을 그냥 다섯, 집으로 여섯, 지키겠다는 뜻이었는데 일곱, 그것도 여덟, 인정을 안 해주고 아홉. 있기 때문에 이거 김채용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집으로도 많이 손해를 보지만 약간 심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고 살려주는 대신 그냥 하변 집만 지을게라고 했는데 10초, 5, 그것마저도 백이 4, 3, 다 하변에서 백집이 나고 5, 이제 살아가게 6, 된다면 7, 상변 2선을 8, 이을 때에도 좀 갈팡질팡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백이 꽤 많이 득봤습니다. 김인수 선수도 성격이 느긋한 건지 사실 여기 밀었을 때 받아주고 다 받아준 거는 이수를 노리고 둔 것일 텐데 사실 흙이 여기 지켜서 하변의 수가 안 났다면 다좀 느슨한 수가 될수 있었던 수가 흙이 한번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노림수를 성공시켜서 득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흙이 하변에 한 16집 정도로 계산을 하셨는데 지금 100집이 한 10집이 늘어났고 흙집은 한 10집이 줄어들었죠. 하변만 놓고 보면 100이 한 20집짜리 끝내기를 한 겁니다. 20집 정도 되는 끝내기를 했고 흙은 이제 여기를 끊어가면서 이 중앙 쪽도를 좀 공격을 해서 쫓아서 이득을 보거나 뭐 잡거나 어찌됐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됐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수가 더더욱 좀 아쉬워지네요. 이 교환이 없었으면 여기 더 치는 수가 바로 있었거든요. 더 치고 이렇게 찔러갈 수도 있고 치중을 가도 이 돌이 없는 상황이죠. 뭔가 사활을 추궁을 할 수가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시간 연장책으로 쓰는 수가 지금은 꽤 악수가 됐습니다. 초반에 흙이 두텁게 두어서 계속 그래프도 좋았는데 처음으로 아까 백 쪽으로 좀 네, 기울었어요. 그렇네요. 자, 이제 둘수 있는 공간이 중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핵은 그래도 상변에서 이어지는 핵 모양을 조금 더 키우면 좋을 텐데요. 네, 이 돌을 물면서 자꾸 이제 백은 공배를 두게 하고 흑은 상변 쪽, 중앙 쪽에 두면서 이 모양을, 상변 쪽에서부터 이 모양을 키워서 큰 집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집은 이제는 100이 괜찮아졌네요. 집 차지는 여기서 뭐 거의 한 20집짜리 끝내기를 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집 차지는 100이 좋고 혹은 결국은 상중앙 쪽에 집을 만들거나 네. 2도를 쫓아서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우선 단곳마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100이 그냥 단단하게 정말 단단하게 다 집을 갖춰두고 사기생을 차지해두고 마지막 이 노림수로 지금 집을 깬 거기 때문에 정말 과장해서 말하면 이 이윤수로 여기도 흙이 하변을 잇거나 아니면 뭐 이도를 선제 공격하면서 백이 실전과 같은 수단을 부릴 틈을 안 줬더라면 뭐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백이 이 바둑을 이기는데 상당히 정말 이기려면은 엄청 무진장 애를 먹어야 되는 애를 써야 되는 바둑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백이 집으로 앞서는 바둑이 됐죠.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상변 핵집이 한 몇 집 정도 나야 좋을까요? 네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100은 20집, 25, 하나. 30, 32, 34, 40, 44, 45, 45집은 100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도 45 이 두터움은 미세한 승부로 갈 것 같기는 해요. 흙도 한 50집의 두터움 정도거든요. 하변을 내주고도 네. 미세한 승부가 됐을까요? 결국은 백이 중앙 쪽 두터움을 잘 견제를 해서 흙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결국은 이 바둑은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둘만한 곳은 거의 다 두어졌습니다. 후반전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2018 크라운의 탭의 본선 32강전 다섯 번째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32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흙이 하변 끄는 곳까지 보셨고요. 지금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기를 단수치고 야 이렇게까지 갑니까? 그냥 승부수네요. 여기서 승부를 보자는 뜻이고 이 돌이 탈출에 나오면 그리고 최소한 이 두 점이 탈출에 나오면 들여다본 수까지 백의 성공입니다. 그것은 흙집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흙의 입장에서는 이 넉점을 다 생포해서 또는 다 뭐 잡을 수 있으면 좋고요. 가장 이제 뭐 그 차선이라면 지금 네 지금처럼 붙여서 이 두 점이라도 이렇게 다음에 젖히는 자세가 나와서 잡게 된다면 그것은 흙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붙인 수는 네, 부친 순, 네, 타이트한 수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도 여기서 이제 설마 뭐 이런 걸 다 살리자고 하진 않겠죠. 다 살리자고 하는 건 정말 여기 이런 식으로 안 되면 바둑 졌을 때 두는 수법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행마가 쉽진 않네요. 여기 두 점까지 다 살리자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이거는 뭐 성공하면은 당장 이제 승리와 가까워지지만 오히려 다 잡혀서 반대로 끝낼 가능성도 꽤 크기 때문에요. 이거 뭐 설마 다 살리진 않겠죠라고 네, 했는데 바로 살려버리네요. 이런 스타일이었나요? 좀 몰랐네요. 일단 핵도 씌워 갈 텐데요. 아, 근데 이거 네. 괜찮습니까? 네. 저는 점점 6, 7, 8, 9. 네, 괜찮나요?
백이 믿는 부분은 여기 뛰는 수가 있어서 보시죠. 이렇게 이수익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길 뛰면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두면 흙도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 막아야 되죠. 둘, 원래는 막아서 수가 안 나는데 이거는 이렇게 찝어요. 7, 8, 9 지금 바로 가네요. 그러면은 있는 것은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고 이어서 넘어서 이 돌 자체는 살 수가 있거든요. 이 돌 자체는 원래는 이제 흙이 이 두 점을 살리더라도 이쪽에서 반 집을 내면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교환만 해두면 아까 백이 읽었던 이 수가 이제는 봉쇄가 돼 있어요. 그냥 막혀 있죠. 다시 보실까요? 지금 이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넘으면은 전체 사활이 걸려서. 그러면 지금 막거나 아니면 뭐 비상수단으로 이럴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두더라도 여기가 선수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늘면 이거 갇혔는데요. 김민수 선수가 왜 이렇게 급한 작전을 선택했을까요? 여기 젖힌 수, 여기 는 수는 정말 황수처럼 뚜벅뚜벅 좀 느슨해 보일 정도로 천천히 두다가 여기서 오히려 이득을 보고 난 다음에 급해졌어요. 마음이 약간 이 흐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은 이득을 보면 이득을 보면 그때 좀 느슨해지거나 좀 차분히 두는 수가 나오는데 오히려 느슨하게 두다가 여기서 이제 이득을 보고 한 건 올린 다음에 이렇게 과격하고 좀 오히려 무리스러운 수를 두는 게 흐름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은 이 타겟 자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 아니면 딱 찍는 수가 눈에 보이고요. 있는 건 역시 이거는 이제 흙이 전체를 끊어가서 역시 위험해요. 여기는 하나 뭐 늘어두고 끊을 수도 있고요. 지금 치중을 왔을 때 손이 멈춘 걸 보니 이쪽을 좀 강구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여기만 살아 나오면 다른 곳 볼 것 없이 바둑은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승부가 안 되죠. 백이 하변에서 20집 이득을 보고 지금 불과 몇 수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바꿔치기가 일어납니까? 이거 뭐 바꿔치기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운데요. 지금 여기 두면 이게 다 잡혔어요. 뛰는 수도 이제 안 되죠. 호구 모양으로 끊겨 있습니다. 그러면 백집이 여기는 원래 한 못해도 7집은 나는 자리가 흑집이 흑집이 한 45집 이상 늘었습니다. 그럼 50집 여기 두면 흑이 여기서 한 50집 벌었고요. 이곳은 나중에 흑이 젖혀있는 것이 또 선수이기 때문에 6, 7, 8 지금 또 젖힙니까? 네. 백이 20집 늘어나고 흑집은 뭐 한 15집 줄었을까요? 그냥 가장 단순하게 계산해도 한 15집은 최소한 백이 손해를 보는 바꿔치기고요. 너무 순식간에 6, 6 안 좋아졌는데요. 이 진행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으면 그냥 졌으니까 변화를 구하는데 일단 우상귀가 들어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요. 백이 얻어낸 것은 한 10집 끝내기 정도 했을 거예요. 여기 이제 흙 모양을 줄여서. 근데 여기를 뚫어서 지금 잡은 게 그냥 딱 봐도 한 25집 이상. 입니다. 25집도 무조건 더 되겠네요. 김민수 선수의 이 좀 급박한 선택이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너무 순식간에 차이가 좀 벌어지게 됐습니다. 3, 4, 5,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가만히 이렇게 뚫고 나오더라도 100이 까다로운 것이요. 100이 이 석점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10초, 다시 한번 5, 바꿔치기가 4,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3, 100이 한 것은 정말 이 2, 석점 한 10집 정도 1, 잡는 6, 동안에 흙은 집 7, 날거다 나고 8, 9, 보너스로 여기까지 뚫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변 쪽을 내줄 수 없다면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끊는 약점이 생기고요. 네, 오히려 이100 넉점이 끊어지는 형태가 되죠. 승부가 갑자기 김민수 선수의 10초, 이한 3, 수까지도 약이 2, 한한 대에서도 약간 놀랐는데 이 수는 1,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5, 6, 정말 졌다고 생각할 7, 때 나오는 8. 수법이에요, 그 수는. 10초, 하나, 승부의 둘, 축도 점점 차이가 네, 벌어지네요. 지금은 좀 어려운 다섯, 것 같은데요. 여섯, 단수치고 있는 일곱, 순간 100이 여덟, 끊겼습니다. 아홉. 흙을 잡으러 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100 넉점이 잡힐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두 선수의 그동안의 10초, 성적이나 하나, 이런 것들을 둘, 말씀드리다가 셋, 보니까 넷, 김일수 선수가 오늘 다섯, 혹시 TV 여섯, 첫 일곱, 대국이 여덟. 아닌가 지금 그 생각 지금 났거든요. 지금까지 TV 대국을 그럴 했을 수도 만한 기회가 있겠네요. 없지 않았을까요? 그게 약간 이 신의 기사가 특히 신의 기사가 TV 대국 처음으로 펼치면 실력 발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없던 카메라가 사방에 있고 네. 조명도 있고 다른 환경에서 네 보시는 것이기 완전히 때문에. 네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 오히려 그것을 신의 시절에 즐기고 또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많은 기사들이 조금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김민수 선수가 오늘 첫 대국일 것 같네요. TV 10초, 스튜디오 대국이 하나, 첫 대국이라면 둘, 셋, 아무래도 이 넷, 평소보다 다섯, 좀 여섯, 일곱, 평소와는 많이 여덟, 다른 느낌일 수가 아홉. 있습니다. 그게 좀뭐 이유라면 이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마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승부가 난것 같아요. 이어도 젖히면 전체 100이 잡힙니다. 이거는 이렇게 아예 중앙을 연결시켜도 우변도 100이 사는 궁도가 안 나와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좀 마음을 추스릴 시간조차도 네. 네. 좀 없을 것 같아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젖혀가는 순간 끊는 것은 10초, 하나, 그냥 둘, 수상전이 셋, 흙이 넷, 빠르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백은 이쪽으로 우변 쪽으로 삶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막는 것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또한번더 막아도 끈 10초, 이두 점을 하나, 잡을 수는 있는데 둘, 잡고 셋. 전체가 네, 잡히나요? 전체가 잡히는 다섯, 그런 여섯, 모양이 나올 것 일곱, 같아요. 여덟, 아홉. 네, 김채영 선수도 확실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가 이제 끊는 수를 선수로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사는 궁도가 나옵니까? 느낌은
이제 날잇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네. 근데 지금 이런 곳을 두더라도 거의 잡힌 형태예요. 너 이쪽 넘는 수와 끊는 수를 맛보기로 하고 있어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뭔가 노림이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날잇자밖에 수가 안 보이는데, 여기 두는 순간 답이 없습니다. 넘는 것과 찌르는 것이 완벽하게 맞보기이고, 백이 이제 그나마 노릴 만한 곳이 이제 이런 곳, 아니 뭐또잘될것 같지는 않죠? 혹시 일선에 치중 가는 수는 아, 이렇게요. 네, 이 부분적으로는 이 수가 몇 점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셋, 하면 원래는 넷, 잡을 수 있는데 다섯, 지금은 그냥 정확하게 여섯, 5공도 오공도 안 하로 잡히네요. 잡힙니다. 여덟, 아홉. 네, 뭐 별로 어려운 수들이 흙이 두어 나가는 수가 별로 어려운 수가 없이 그냥 네. 딱딱 눈에 보이는 수들이라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그냥 방금 보여드린 그림 그대로 네. 여기 찔러가면 끝입니다. 그냥 막아도 사는 궁도는 도저히 안 네. 나와요. 여기를 막으면 궁도를 10초, 넓혀야 하나, 되는데, 둘, 뭐 예를 셋, 들어서 그냥 이렇게 넷, 찔러가도 이거는 다섯, 잡혀 있는 궁도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이렇게 나와 끊는 게 가장 쉬운데 이것도 10초, 하나, 둘, 이 공도가 나오면요. 이제 예를 들면 다음에 여기를 메꾸고 백은 둘 수가 없잖아요. 여기를 메우고 10초, 하나, 잡혀 네, 잡혀 있죠. 있어요. 나중에 그냥 둘, 매화일궁으로 셋, 들어가 버려도 되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것도 되는데 김채영 선수가 뭐 이수를 지금 봤는데 그냥 끊으면 됩니다. 이렇게 두고 이수는 악수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둬도 5공도화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혹시 흙이 전체가 끊기는 걸좀 지금 의미하는 네. 걸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수를 안 두고 바로 이 수순을 밟아갔으면 네. 선수로 잡혀 있기 다섯, 때문에 여섯, 일곱, 흙이 여덟, 아홉. 마음이 푸근했는데 지금 이 밀어둔 수는 너무 악수죠, 사실은. 백이 이제 노릴 수 있는 게 약간 생겼거든요. 여기를 끊어갑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일선으로 넘게 되고요. 네, 민수가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잡으러 가려면 밀고 아니, 들어가고 여길 뒀을 때 여길 둔 것과 똑같아졌어요. 사실 바깥쪽을 지키면 10초, 끝났는데 하나, 지금 그렇다면 둘, 백이 그래도 셋, 뭔가 변수가 넷, 생겼어요. 여기를 다섯, 막으면 일곱, 전체와 수상전을 할 수가 여덟, 있습니다. 아홉. 아, 아. 마음이 약해졌나요? 이렇게 해도 많이 그쵸, 괜찮은 지금 걸까요? 흙이 이만큼 벌었는데요. 백도 지금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백은 무조건 다 버티고 흙이 잡으러 오길 기다려서 승부를 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흙이 그냥 쉽게 둔다면 여기서 이런 곳 나와버려도 될것 같아요.
축으로 잡히지만 나가면 축으로 잡히지만 여기만 해도도 백이 전체를 차단했을 때 단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네. 10초. 사실은 하나, 지금 잡으러 가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먹여 그냥 치는 것도 가장 있고요. 확실하게 두네요.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나가면 도저히 포위될 돌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김채영 선수는 잡으러 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98%보다는 99%의 승리를 추구하는 한수입니다, 이수는. 101분 남았습니다. 그것도 아, 이거는 잘안 되겠죠? 다 먹여치고 네. 나면 베개 모양이 무너질 뿐더러 10초. 하나, 이렇게 두고 이제 잡으러 둘, 가면 셋, 끊을 넷, 때 꼬구쳐 다섯, 나가면 네, 여섯, 이거는 일곱, 어렵겠습니다. 여덟, 아홉. 처절한 버팀입니다. 10초. 하나, 네, 이번에 승부가 났고요. 김민수 선수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좀 적응이 안된 모습, 약간 멍해질 수가 있거든요. 처음 스튜디오 데뷔 가면. 자, 김희수 선수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있는 듯한데요. 네, 32강전 다섯 번째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온 네. 사이 돌을 거둔 것 같아요. 네, 김민수 선수가 좀 더는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김채영 선수는 이제 상변 이은수로 하변을 지키는 게 낫다 네. 이런 얘기고요. 좌변 쪽을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 네. 좌변 쪽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초반 진행을 보고 있고요. 아, 김민수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반에 하변에서 큰 득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마음이 약간 네. 오히려 좀 조급해진 것 같아요. 32강전 다섯 번째 경기는 김채영 선수가 승리합니다. 올해 JTBC 챌린지 매치 대회에서도 한 차례 만나서 승리를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네요. 자, 이렇게 32강전에서 여자 선수가 첫 네. 16강전에 진출하게 됐네요. 네. 김채영 선수는 오늘 본인의 바둑을 잘 보여주었다고 보이고요. 김민수 선수는 오늘의 확실히 본연의 평소 실력 발휘를 좀 못한 바둑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하변 쪽에서 이득을 본 다음에 약간 갈팡질팡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평정심을 잃었다든지 아니면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사실 이득을 봤을 때 그리고 좀 괜찮았다 생각했을 때 거기서 침착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첫 스튜디오 대국이고 좀 대국 환경이 많이 달라졌겠죠. 저도 사실 이제 신의 시절에 바둑 TV 대국 거의 처음 했을 때는 정말 어떻게 숨으시는 것조차도 조금 신경이 많이 쓸 정도로 왠지 좀 신경이 쓰이고 눈치가 보이고 그렇게 되죠. 조명도 많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대국 환경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뭐 김민수 선수 이번 크라운의 TV에서는 아쉽게 탈락했지만 앞으로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바둑 내용은 사실 좀 초반엔 잔잔하다가 중반부터 약간 이제 좀 변화가 많았는데요. 잠깐 이제 좀 복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희수 선수가 원래는 연습 대국에선 좀 중앙전을 많이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바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옆에서 봤던 바둑은 시합이 아니라 이제 리그전 대국이나 뭐 교류전 가서 둔 바둑들은 중앙에 큰 모양을 펼치는 바둑을 두는 걸 많이 봤는데 오늘은 좀 상당히 견실한 바둑을 두었거든요. 이따가 이제 인터뷰에서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김희수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 잠시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할까요? 네, 여기 이제 초반에는 흙이 견실한 보석을 들고 나왔고요. 여기까지도 상당히 무난한 네. 보석입니다. 이쪽을 이제 들어가서 교환해 둔 것도 백이 이제 다음에 맛을 남겨둔 수법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백이 상당히 좀 약간은 열버 보이지만 그래도 실전에는 우하 쪽에서 자리는 잡고 살면서 이것은 뭐 서로 불만이 없는 결과로 보입니다. 김채영 선수도 공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수를 잡고 큰 자리를 가겠다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좌상 쪽을 가서는 계속 균형이 맞아 있는 바둑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여기를 하는 날짜로 두고 지켰다는 것은 좌변 쪽에 뭔가 노림이 있다는 뜻인데 실전에는 사실 그 수를 아예 결행 자체를 안 했어요. 이 찝은 수는 김채영 선수가 시간 연장책으로 사용을 했지만 악수였습니다. 네. 안 하는 편이 여러모로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보석이 정리가 됐는데 사실 흙이 좌상귀 또 상변 쪽을 바쁘게 큰 자리를 두 군데를 다 두었기 때문에 백이 이 장면에서 사실은 이쪽으로 붙여서 이제 뭔가 여기가 강하니까요. 단단해졌으니까 붙여서 받아준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득입니다. 이것은 중앙 쪽으로도 그렇고 백 흙을 낮게 눌렀기 때문에 훨씬 득입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뭐 이런 식의 진행을 네 선택을 했다면 흙이 상당히 피곤한 진행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왠지 반발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만약에 반발이 어렵고 이렇게 받아야 된다면 여기를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좌변 쪽에서 이 수순을 좀 놓친 것이 실전에는 약간 아쉬웠죠. 이 끊어 잡은 수 자체는 크다면 크다 좀 할 수 있지만 흙에게 활용을 당한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 상변 모양 자체는 흙과 백이 똑같이 네 수씩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좀 돌아가 보죠. 이 장면에서부터 똑같이 돌이 네 개가 투자가 됐는데 백은 제자리 걸음, 흙은 여기 집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서 흙이 득을 받고요. 여기를 선수로 밀고 흙이 이곳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서는 이거는 흙이 한 발 앞섰습니다. 이 바둑은 흙이 뭐 이쪽을 지금 네 하변을 지키거나 네. 아니면 김채영 선수는 뭐 하변 쪽 어딘가 여기 호구 또는 뭐 이쪽을 끊어갔더라도 이 바둑은 흙이 쉽게 지기 어려운 바둑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지금 집으로도 흙이 좀 밀리지 않는 거죠? 네, 흙이 집으로도 괜찮고 두텁습니다. 백은 이 네 점이 지금 끊어지게 된다면 뭔가 이 추격의 실마리를 잡기가 어려워요. 흙이 단단하게 집이 다 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장면에서 네 김채영 선수가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바둑 첫 번째 실착이었고요. 좀 상변이 조금 찝찝했을까요? 좀 입맛이 좀 있었을까요? 근데 뭐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 이런 맛이 있었을 줄은 몰랐겠죠. 부청한 수가 아주 귀수라고 할지 네. 네. 엄청난 노림수가 숨어 있었고 여기서 잡으러 가는 그림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죠? 실전에는 끼워있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뭐 이렇게 막는 것도 단수치고 백이 끼워있는 순간
이렇게 되면 넘는 수와 사는 수가 맞보기가 돼서 정확하게 살아 있습니다. 중앙 흙도 약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실전에 끼워 있고 이렇게 돼서는 집으로만 따지면 백이 정말 한 20집 정도에 끝내긴 했어요. 아까 저희가 이은 것에 비해서요. 네, 실전에 처음에 생물체 판단을 할 때 흙집이 하변에 흙이 찍혔을 때는 거의 20집 가까이 나거든요. 흙이 찍혔다고 본다면. 근데 지금은 백집이 오히려 한 10집이 생겼고 흙집이 10집 이상 깨졌습니다. 이것은 백이 집으로 엄청나게 득을 본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형세는 그래프상으로는 아직 이때도 팽팽했었고 네. 근데 백이 분명히 하변에서는 큰 득점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뭔가 김희수 선수가 조금씩 흔들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추측으로는 원래 이 정도 큰 득을 보면 바둑이 당연히 많이 좋아야 되는데 이래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막상 형세 판단을 해보니까 이상하네. 왜 바둑이 만만치 않지? 바둑이 좋은 게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거기서 마음이 급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전에 네, 여기를 끊어잡고 보니까 이때 확실히 바둑이 백이 확실히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미세한 바둑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 전에 흙이 많이 좋았군요. 그러니까 흙이 확실히 편했던 네. 것 같아요. 중앙 쪽도 상중앙 쪽 경계선이 어떻게 그어지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되는 다른 곳은 거의 이제 모양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승부처인데 여기서 들여다본 수는 악수가 아니죠. 네. 뭐 단 수친 것도 해둘만한 네. 구간이고요. 네, 여기서 이 두 수가 거의 패착이 된 것 같아요. 여기를 한 칸 떼고 호구 치는 수가 실전에 김채영 선수의 우상 쪽 들여다보는 수를 간과한 패착이 된 것 같고요. 이 수로 좀 잘 삭감을 했으면 어느 정도 삭감을 좀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깊숙하게 들어갈 생각이라면 여기가 일감입니다. 네, 밀고 나오는 네. 보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가벼워서 흙이 전체를 포획하기는 어려워요. 백이 스텝이 아주 날렵합니다. 이쪽 연결도 보고 있고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것도 보고 있고 그리고 흙도 은연중에 좀 갈라놓아서 약하게 좀 만들어 놓았고요. 네, 그래서 뭐 흙이 이 정도로 타협을 한다면 이거는 백도 그냥 상변 집은 내주되 상 중앙까지 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개가바둑으로 이끌고 갈 수 있었을 거고 뭐 오히려 하변에서 실점을 했던 흙이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 네. 네, 그런 진행인데 지금 여기서 김희수 선수가 좀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득을 보면 당연히 바둑이 좋아야 되는데 판단을 해보니까 바둑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좀 극단적인 수법이 나왔죠. 이거는 정말 바둑을 이렇게 안 두면 이렇게 두지 않으면 졌을 때 나오는 수법이거든요. 네. 사실은 네, 여기서라도 뭔가 좀 뒤로 돌아가서 냉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점 정도는 주고 중앙을 네. 좀 탈출을 했어야 됐을까요? 근데 지금 붙이는 수가 상당히 타이트한 좋은 행마라서 이제는 여기 두기는 이 교환이 좀 악수가 돼 있고 행마가 약간 불편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실전엔 여길 두니까 이 수가 눈에 딱 보이죠? 치받을 수밖에 없는데 치받지 않고 이런 데 있는 것은 바로 끊기니까요. 아, 그러네요. 네, 바로 끊기니까 지금은 치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 김희수 선수의 생각은 수익기는 이렇게 두면 여기가 절대 선수고 뛰어서 나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돌이 다 살아간다면 다른 곳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흙의 집 부족이다. 이게 아마 김희수 선수의 수익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실전에 여기를 들여다보는 순간 백의 응수가 두절이 됐습니다. 이 수는 평소에도 이 모양에서는 약점인데 여기만 놓고 보면 막고요. 뭐 막는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네. 막아도 찝고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흙이 한 점을 끊어잡더라도 뒤로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두어서 양쪽으로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어서 백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변화인데 네. 문제는 여기만 놓고 보면 백이 사활이 안 걸리는데 이제 와서 흙이 이쪽을 두면 아까의 수익기와는 달라졌죠. 이쪽을 띄었을 때 여기 돌이 와 있기 때문에 흙돌이. 붙이면 이거는 갈 곳이 없습니다. 네. 이쪽 치중을 오는 순간 백의 응수가 당장 두절이 됐어요. 있는 것은 넘어서
뭐 귀가 살아있질 네, 못하고요. 귀가 당장 사활이 걸리고. 여기 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구가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렇게 두더라도 붙이면은 갈 곳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 두세 수 사이에 그냥 승부가 바로 끝나버린 것 같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삭감을 했으면 지금부터의 바둑 종반 승부가 됐을 텐데 조금 여기서 이제 약간 마음이 초조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를 두는 바람에 흙이 날일자 이후에 여기를 오는 순간 이때는 좀 네, 어려워졌죠. 백이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결국 이 진행이 됐지만 이것은 뭐 바꿔치기로 백이 워낙 많이 손해를 봐서 실전에 버텼습니다만 김채영 선수가 뭐 백에 기회를 주지 않고 정확하게 응징을 하면서 승부가 났고요. 김희 선수는 아무래도 좀 첫 이제 방송 대국이다 보니까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김채영 선수와 김희수 선수의 대국 봤는데요. 잠깐 인터뷰로 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선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김희수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볼게요. 오늘 방송 대국 첫 대국인 거 맞으신가요? 아니요, 방송 대국 몇 번 해봤는데. 아, 그러신가요? 근데 내용이 별로 안 좋아서. 아, 저는 좀 긴장을 하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떠서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저는 방송대국이 거의 처음인 줄 알고 그래서 좀 이제 좀 긴장을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바둑 내용에서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딘가요? 초반 포석을 좀 10개 짜서 그게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어느 부분을 조금 꼽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자산기 모양에서 약간 초반 쪽이네요. 네네. 네. 좀 10개 타게 돼서. 그러면 마지막 그 흑진에 상당히 깊숙하게 침투했다가 이제 좀 결정타를 맞고 승부가 났는데 그때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사실 상변에서 잘 돼서 괜찮다 생각했는데 중앙에서 좀 안일하게 돼서 약간 초조해져서 그렇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이번엔 김채영 선수 마이크로 좀 받아주시죠. 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국 좀 마음에 드시나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초반은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끌어가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변의 이은수가 조금 두고 나서 바로 이게 무슨 수지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상대가 저 하변에 삼선 붙이는 것도 못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실리로 많이 손해를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백이 조금 무리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김채영 선수 초반에 상당히 좀 빠른 손길로 작점을 하던데 좀 포석을 준비를 하고 대국에 임한 건가요? 네, 피셔이기 때문에 네. 초반에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인공지능 포석으로 조금 그러니까 찍어보고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평소에도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좀 많이 이 훈련 또는 공부를 하는 편인가요? 제가 둔 바둑은 다 돌려서 복귀해 보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보통 시간이 긴 바둑에서는 굳이 그렇게 인공지능이 두는 대로 따라두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은 너무 초속기 기전이기 때문에 네. 좀 구상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 네. 준비했습니다. 자, 김채영 선수 또래 기사들과 마음 맞는 기사들끼리 이제 연구실을 같이 차려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연구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선은 맨 처음에 이제 연구실을 만들었을 때 생각보다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든 게 잘한 일이었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회원도 10명이 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서 만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희수 선수께 마이크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자, 김희수 선수 올해 프로가 돼서 이제 올해 첫 프로 공식 시합을 치르게 됐는데 올해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프로 됐을 때는 다
잘될줄알았는데 만만치않아서근데더열심히해서내년엔더좋은성적거두겠습니다 네, 네좋습니다오늘두선수멋진경기보여주셔서고맙습니다인터뷰도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네두선수오늘대곡좀많이뭐랄까요좀왔다갔다했었는데그래도 네결국엔김채영선수가마무리를잘하게네되었습니다김희수선수는아쉽게탈락했지만본인이야기처럼내년에그리고앞으로보여줄것이많은선수이기때문에요뭐오늘대국으로인해서좀기죽거나하지말고힘을내서좋은모습보여줬으면좋겠습니다네두선수기세가아주좋은선수들입니다앞으로도많은응원부탁드리고요저희는32강전여섯번째경기로인사드리겠습니다변상일선수와문민종선수의대국많은시청부탁드리고요저희는여기서인사드리겠습니다시청해주신여러분고맙습니다안녕히계십시오